엘리베이터. 지진이나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요?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비상계단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. 만약 엘리베이터에 탑승 중이라면 모든 층 버튼을 눌러 가장 가까운 층에 내려 비상계단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. 건물 관리인은 엘리베이터를 피난층에 정지시키고 안내방송을 통해 비상계단으로 대피를 유도해야 합니다. 지진 및 화재 발생 시 안전한 승강기 이용 방법 꼭 기억하세요.